자기의 학습 이력이 쭉 보여져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기해하면서 그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학습을 다 못했을 경우는 스스로 남아서 두 시간을 넘게 남아서 다 하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어머니들께서 많이 신기해하시죠. 수학이라는 과목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자체가 신기하다는 반응도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 수업하는 방식을 다시 찾아보는 학부모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교 수행평가 발표 시에 큰 도움이 되어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아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학원이 너무 즐거워요. 학원 일찍 가서 공부할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말을 듣고 저도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